황해수의 주력 종목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떤 종목 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하나 머티리얼즈와 하나 시스템, 그리고 제노코와 파인테크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이 두 종목이 보이는 게 특징적인 것 같은데요. 자,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오늘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제노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우주항공 관련된 그 제노코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관련된 방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어떤 국내에서의 그 미사일 개발 관련된 거리 제한이 해제가 되면서 우주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방산 업체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시스템 그리고 제노코 같이 국내 같은 경우는 상장사 3사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 제노코 같은 경우는 우선 두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하나시스템이나 LIG 넥스원과 비교했을 때 현재 그 가격 밸류에이션이 그 높은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그 방산업 총에서의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도 꾸준한 이익 성장 모멘텀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또 우주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 제노코가 어느 정도 그 국책 사업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장기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파인테크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파인테크닉스는 최근에 그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어떤 폴더블 폰 관련된 그 주요 부품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폴더블 폰, 최근 어떤 신규 폰을 출시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파인테크닉스는 이번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폰에서도 나타났지만 새로운 모델의 신규 모델의 S펜을 도입하면서 파인테크닉스의 영 마진율이 굉장히 높게 측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 역시 2023년부터 폴더블폰을 시장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삼성전자향 실적이 파인테크닉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을 견인할 걸로 전망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 이외에 애플 같은 경우에서의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